세상에 돈으로 치유될 순 없겠지만 보상이라고 생각하고. 이사 문제는 엄마랑 충분히 의논했고 원래 살던 동네로 가기로 결론 냈어요. 그냥 응원해주신 것만도 든든하고 감사해요. 응원한 적 없는데 잘못을 바로잡자는 거지. 그냥 좀 아파트 들어가 살면 안 돼? 내가 너 거기 숨기려고 형이랑 무슨 거래를 했는 줄 알면. 아 됐고 아무튼 들어가. 내가 어떻게 거길 들어가. 너랑 언제 어떻게 될 줄 알고. 우리 헤어지면 그런 거 정리하는 문제 복잡해져. 뭐? 나 진짜 너 없으면 죽겠어서 만나긴 하는데 사실 그렇잖아. 앞날 어떻게 알아. 야 나도 너 없이 못 살거든? 그게 우리 앞날이지 멍충아. 저기 얘들아. 형 가만히 있어. 내가 알아서 할게. 너 진짜 이럴 거야? 천년만년 행복하던 보장이 어딨어. 내가 너 뻥칠 수도 있고. 아 시끄러. 너 안 되겠다. 따라와. 형 먼저 올라가. 어?